네, 오늘 하루도 또 좋은 시간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저녁에 다시 이 집회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분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마음에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 또 가족들의 필요에 넉넉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하고 또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총이 우리 삶에 크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로 나대주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주. 오늘 우리 이 아침 시간에는 염대기에 대해서 같이 살폈는데, 염대기는 뭐죠? 염대기?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대기. 여러분, 염대기를 오늘 하루 좀 실천하셨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해 보셨어요? 염려 대신 기도. 자, 그러면 나대주는 뭘까요? 나대주. 나대지 마라. 또,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대주. 나대주가 뭐라고요?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인생살이에 무언가가 내 발목을 항상 잡고 있으면은 그 삶은 도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발에 항상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놓으면은 빨리 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이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삶의 우리 이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의 이 죄악들이죠. 무거운 죄. 이것이 우리를 항상 발목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저자,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점점 자라서 완성시켜주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앞에 우리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쭉 앞장에 보면은, 뭐, 우리 가인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좌를 버렸고 등등 구약의 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았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인내로서 자기의 경주를 달렸다. 이렇게 씁니다. 인내. 그래서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남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꼽으라 이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옛날 노아 홍수 때는 노아에게 120년간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오라, 이것이 그 시대의 메시지였고,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빨리 도망하도록 외친 것이 그 시대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은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메시지였다면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 복음과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로 묘사된 기별입니다. 그걸 그 14장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 그 재림이 가깝고 그 재림 직전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 기별의 요약이요 결론이 어딘가 하면 마지막 절입니다. 세 천사 기별의 결론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이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 어제도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이번 우리가 성령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래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는 뭐 성질이 원래 급해서 잘 못 참는다고. 그래서 누가 좀 내게 기분 나쁜 말만 하면 그냥 같이 막 쏘아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질보다도 성령의 오래 참는 은혜 체험을 아직 잘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분이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신앙의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 이 성령의 은혜를 매일 받음으로써 내 베드로같이 막 성질이 급할 수는 있지만은 오래 참는 이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 이 시대에 오래 참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더 깊이 체험해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또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은혜를 늘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는, 이 잘 참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설명을 보면 이 사랑의 설명의 중요한 특성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또 뭐 몰려도 참아야 되고 누명을 써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못 참으면은 자기 성질을 내게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질을 내더라도 저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말까지 한번 하게 되면은 그 관계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서로 화해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성도의 오래 참는 이 특성이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특성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대주 신앙,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까 히브리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그 바라보자 라는 말이 이 헬라 말로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라오라는 말은 그 목적하는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물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깊이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욱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신관이라 이렇게 합니다. 신관. 그 사람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 다니시면 뭐 하나님 다 똑같이 알고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 높은 보좌에 계셔서 아주 이 위엄과 권능과 이 두려운 보좌에 탁 앉아 계셔서 항상 이 온 천하 만물을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뭐든지 용납하는 할아버지, 어떤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삼위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계시다고 늘 생각하고 믿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늘 좀 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고. 성부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또 하나님 우편에 또 지성소에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성령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계시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실제적인 매일의 신앙생활에서는 단일신론적인 하나님이 그저 한 분 따로따로 계시는 그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계시는 존재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족관에도 또 교우관에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 혼자 보좌에 가만히 혼자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또 저쪽 하나님 우편에서 지성소에 혼자 탄원하고 계시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또 혼자 홀로 일하시고.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따로 혼자 또 홀로 계시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죠. 그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계시고 상호 내주, 상호 교제하는 이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지 아버지, 아들, 성령은 끊임없이 교제하고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의 매우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매우 교제와 친밀한 이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는 믿지만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버지가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낮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고 또 성령님은 그보다 좀 더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맡긴 일을 하시는 이걸 이름하여 계급적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계급적 삼위일체. 아버지 제일 높고 아들 그 다음이고 예수 성령이 그 다음이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정생활에서는 남편이 가부장 권위의식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좀 이렇게 부모의 아주 권위를 행사하게 되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에 대해서 좀 권위의식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 목사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신자라 이런 계급적 생각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사실은 빗나간 것이죠. 이게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그런 계급적 삼위일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보존해온 참 공로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개념을 그렇게 좀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 가톨릭의 이 제도를 보면은 교황이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신부가 중세 때는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세 때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면은 죽임을 당했죠. 왜냐하면 일반 신자들이 성경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데 성경을 보다가 지멋대로 해석하면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읽고 독일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신교회는 그 가톨릭교회의 신관을 그대로 유입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마치 이렇게 계급적인 존재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성령은 존재가 없다 이렇게 한 사람 그런 이설도 나오게 됐어요.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성령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로는 존재가 없다. 그 기독교 역사에 이미 저 4, 5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그 이단의 주장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좀 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 오신 것이지 아버지와 원래 이 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령 하나님을 늘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참 겸손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예수님보다 더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잘 안 보여줍니다. 성령은. 아버지는 성경이 잘 나오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잘 나오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그 자기의 모습을 너무 감추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여러 표징들이 표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로도 불로도 기름으로도 비둘기로도 이렇게 성령의 여러 모습이 나타나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사복음서 어디 읽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데가 없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이 교회 지도하는 일도 하십니다. 성령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들으라. 이 성령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아, 이 성령 하나님의 참 겸손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성경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분은 이 표현하기를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일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참 겸손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우리 중요한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바라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제가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했죠. 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데 이게 물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쫙 바라보고 걸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자기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이러고 돌아보는데 그냥 빠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 묘사해 주죠.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이 죄의 본성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죠. 이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인데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인 이타적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길이 이 베드로가 얻었던 경험이 우리가 매일 하는 신앙생활의 경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시죠? 주님을 늘 바라보고 나가면은 어떻게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 좀 과시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자기 욕심이 그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 실패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광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했죠,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제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때가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때였다고 이 선지자 왕 30페이지에 보면은 그 때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요한 때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을 솔로몬이 중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에 취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서 그 솔로몬도 실패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 나대주라고 그럽니다. 나대주. 나대주는 뭐라고요? 네,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막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탁 막았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 동정심을 틈타서 들어오는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원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원수를 바라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베드로의 속에 들어있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그 모든 내용을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그냥 하나로 꽉 짜면은 그 엑기스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내 핵심 내용은 이 영어로 말하면 self, 자, 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든지 자아가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어떤 뭐 이 집중 이렇게 자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은 아직 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직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기는 부족한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도 하고 온유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는 무엇인가? 죄는 자기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과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영광 뭐 이런 것이 죄의 본성적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몸에 병이 오는 것도 결국 자기 욕심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종에 빠지게 되고 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남에게 복수하고 싶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너무 자기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무리한 이런 욕심이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매 순간 필요한 일이죠. 매 순간.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그 날이 뭐냐면 오늘 같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은 제7일은 이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이 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시간을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 중서부 지방, 미국의 중서부 지방은 아주 이 극심한 눈보라가 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눈보라가 얼마나 이 무섭게 치는지 그 눈보라가 심할 때는 자기 앞에 이 손가락 끝도 안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 우리로 말하면 군청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 뭘 항상 이렇게 안내를 하는가 하면 자기 집 뒷문에서 그 저쪽 자기 그 창고까지 밧줄을 길게 꼭 묶어 놓기를 이렇게 다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너무 많이 치면 이게 집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그저 이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집이 바로 요 한 발짝 앞에 자기 집인데 못 찾고 그냥 거기서
얼어 죽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만큼 이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뒤에 창고부터 자기 뒤에 집의 문까지 긴 밧줄을 쫙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눈보라에서 그 밧줄을 붙잡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밧줄을 놓치든지 하면은 막 그냥 헤매고 이러다가 그 눈구덩이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이 팔머라고 한 사람은, 파커 팔머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갑자기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시험이 닥치든지, 고난이 닥치든지, 어려움이 닥치든지, 그럴 때 우리도 튼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밧줄이. 그 밧줄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 삶의 이 인생이 왜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하늘 집으로 안전하게 갈수 있게 해주는 그 튼튼한 밧줄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현대 이 세상은 참으로 지금은 매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관심을 최근에 미국에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를 어느 날에 지키느냐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한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멈춤이죠. 멈춤. 안식일은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멈추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죠. 두 번째는 쉼이죠. 쉼.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쉬셨죠. 엿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식일은 즐기는 날이죠.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 설악산 아름다운 곳에 한번 다녀오셨죠? 네, 그 아주 참 저도 계곡까지 좀 걸어가 봤는데 그참 아주 경치가 아주 참 매우 좋았습니다. 차로는 이렇게 가끔 차로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좋은 경치를 잘 못 보고 지나갔는데 오늘 그 흐르는 계곡이나 그 앞에 산을 보니까 참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런 창조 세계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갖추고 우리 안식일은 즐기는 날이죠. 또 좋은 책을 우리가 통해서 또 안식일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봉사를 통해서 또 안식일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마치 안식일만 골라서 병자를 고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도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또 나오죠. 이 안식일은 인간을 회복하고 쉬게 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은 생각하는 날이죠. 뭘 생각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말에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억, 사랑과 구원과 창조의 그 은혜를 기억한 날이죠. 안식일은 생각하는 날입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의 경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신학자인 유명한 아브람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안식일을 맛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즉 영생을 음미하는 법을 전수받지 못하면 내세의 영원의 맛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다가올 세상의 본질은 영원한 안식일이다. 시간 속의 일곱 번째 날은 영원의 견본이다.
이 안식일의 경험은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용히 갖는 그 경건의 시간,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것도 사실은 안식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안식의 평안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죠. 은혜 체험하고 그것도 안식의 경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주 하루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봉사하고 또 이 천연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작품을 묵상하고 아주 좋은 또 우리의 교제와 또 음악과 책과 음식을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크게 누리는 것은 이 인생 삶에 매우 좋은 축복입니다. 이게 천국 경험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의 경험을 마치 이렇게 천국 강을 건너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 징검다리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매 일곱 번째 날마다 그 징검다리 경험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묘사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안식의 경험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축복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 문화는 이 안식일의 문화와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내가 이룬 성과가 곧 내 자신이다. 이 지금 세상의 철학은 성과를 못 내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당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직책이 뭐야? 그동안의 성공을 얼마나 거뒀어? 뭐 학벌이 얼마나 되고 또 연봉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의 뭐 이 커리어가 어떻고 이걸로 다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대기업의 회장은 저 구멍가게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현대 철학입니다. 실제로는 이 대기업의 회장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 구멍가게 사장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지금 철학은 업적과 실적과 능력이 큰 사람은 뭐든지 큰 것으로 취급해주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안식일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죠.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이 거대한 세속의 문화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정체성과 가치는 뭔가를 생산하고 성취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취급받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냐? 이거는 별로 묻질 않습니다. 월급 얼마나 받는데 그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나 있대? 이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지금 세속 문화죠. 그 다음에 이런 왜곡된 개념 속에 지금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월급 많이 주는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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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걸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내가 대우받지. 그런데 돈을 잡으려는 그 목표가 마치 저 산 위에 걸려있는 무지개처럼 아무리 쫓아 달려가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인간은 왜 휴식하는가?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계속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하고 휴식하는 목적이 뭐냐? 일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일하기 위한. 일.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뭐, 이 쉬는 건 왜 쉬느냐? 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안식하는 것이고 안식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1장도 잘 보시면은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몇째 날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사람은 먼저 일하고 안식을 누린 게 아니고
여섯째 날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안식의 축복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를 일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순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이 왜 필요하냐? 안식은 인생의 목적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삽니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지금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식일에 뭐 직장은 안 나가는데 안식일에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앉아 무료하게 쉬기만 하는 것은 이거는 세속 문화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집에서 쉬느냐? 아,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일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저 좀 몸도 쉬고 몸도 이렇게 체력도 보강해가지고 그다음 직장 나가 일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학생이 오늘 안식일은 내가 성경 말씀대로 공부 안 하고 쉬는데 해만 넘어가면 얼른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푹 자둬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 철학을 따르는 것이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안식일의 목적을 바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지 쉼이 수단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일의 노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속 문화가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거대한 그런 문화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에 마치 벌 일의 기계처럼 마치 피곤해 저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이 나고 삶이 뛰어도 뛰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져도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죠.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거스틴이 그의 죄의 생활을 돌이키고 이 참회록 고백록의 제첫 장에 그가 썼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제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의 이 순서가 바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이게 다 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남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엿새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일이 목적이 돼서 안식을 쉬어준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속 문화를 벗어나는 일에도 이 안식일의 이 경험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바로 누리는 경험이 우리 이 남은 백성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 미국의 B&H 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동영상 이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장사를 하니까 이 인터넷상으로도 장사하고 가게를 열어서도 장사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문을 닫죠. 그런데 이게 이 매장에서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온라인 상에서도 문을 닫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컴퓨터로 그 회사 제품 들어가면은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안식일에는 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고객이 물었어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끝나는 금요일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렇게 장사 매출이 좋은데 왜 문을 닫느냐고. 그리고 뭐 가게 문은 닫는다 할지라도 왜 이 인터넷상에서 판매도 안 하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점원이 이 커뮤니케이터가 말하기를 여기 말한 것처럼 더 높은 분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을 바로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안식일 경험이 앞으로 우리 삶에
크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선악의 치열한 대쟁투에서도 이 영적 눈보라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튼튼한 밧줄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 대주 신앙. 우리 신앙 삶에 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생각할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여러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의 하나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 그걸 이름하여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을 자주 여러분이 한번 아침 기도 시간이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칠언. 가상칠언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면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일입니다. 그 용서를 비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도 그 아침 묵상하면은 마치 그 강도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 참 위로와 용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아래 울고 계시는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자기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 요한을 아들로 삼고 사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이 평생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효성이 지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그 심장이 파열되면 돌아가실 정도로 이 죄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사단이 그 앞에 그 위에 이 사탕발림처럼 쌓아놔가지고 그 속에 독침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걸 죄를 즐기다 보면은 그 죄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째 말씀 요한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거의 한 3시간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십자가는 이게 피가 줄줄 흐를 뿐이지 빨리 죽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갈증만 일으키죠. 갈증만.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인내로 그 갈증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삼라만상이 울릴 정도로 외쳤던 다 이루었다.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말씀은 누가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도 한번 자주 묵상하시고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묵상하시고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